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게 참 애매할 것 같은데. 아까 봤던 카카오톡의 영상 같은 것들이 왔을 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수치스럽잖아요, 이거 자체가. 그래서 바로 지워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기억에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요. 그런데 그러시면 안 돼요. 꼭 반드시 이거를 남겨두셔야 돼요. 증거로. 이게 나중에 지우시더라도 캡처를 하시던지 이렇게 증거를 수집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하시면 되는 거죠. 만약에 홍현희 씨가 업무 중에 네. 이렇게 야동 보는 직장 동료를 보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? 근데 저는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한없이 심각할 것 같아서 제 성격은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재밌어요? 그러니까 뭐 좀 뭐 신작이 나왔나요?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이 상황을 빨리 좀 유쾌하게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저도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. 막상 직장생활 해본 사람으로서 같이 일해야 될 동료인데 나만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가 스스로 그냥 그 상황을 좀 지켜낸다는 느낌으로 아니면 오히려 그거 되게 옛날 건데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업데이트 안 하셔서 돈 좀 쓰세요 프리미엄으로 막 뭐 이런 식으로.